생일이 올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테스트 했거든? 이거 맞나? 근데 이거 혹시 뭐 이상하게 나와 있으면 테스트 하나 더 했거든? 똑같아. 아직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인가? 우리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조씨 조스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조씨 남편 박지현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야? 진짜? 근데 배 안에 있어 이게? 저희 세핀이 배 안에 저희 주니어가 있습니다. 네, 약간 믿기지 않는데. 그렇지. 근데 병원에 이제는 몇 번 다녀왔으니까 진짜네. 그리고 조기도 이제쯤 끝났으니까. 지금 몇 주 정도 됐죠? 14주? 14주. 네. 이제는 출산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을 이제 예약해서 다니고 있고 뭐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네. 합니다. 약간 설레고. 맞아요. 떨려요. 뭔가 내가 진짜 엄마 될 거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초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느낄 거 아니야. 뭔가 영상 올리는 속도도 좀 줄었고. 맞아. 왜냐면 나 너무 피곤했거든요. 잠도 많이 자고. 엄청 많이 자고. 그리고 입덧? 입덧. 입덧도 좀 많아서 약도 먹고. 맞아. 그리고 입맛도. 입맛도 왔다 없고. 갔다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느껴봤던 이런 임신일 때 그때 딱 먹고 싶은 거, 지금까지 특별한 거 많이 없는데 갑자기 이 샤인 머스켓. 딸기도 있죠. 근데 딸기만 아니라 딸기 맛. 아, 딸기 맛. 그래서 저희 딸기만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좀 넘어갔던 것 같아. 이제는 별로 안 땡깁니다. 이제는 샤인 머스켓. 그래서 오빠한테 많이 사달라고 했어요. 아니, 열심히 저는 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밤에 뭐 먹고 싶으면 갔다 옵니다. 네. 그리고 한 저번 주였나? 갑자기 오이 볶음? 오무침? 오이무침 먹고 싶다 해가지고. 먹고 싶다 해서. 그래서 또 오이하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 오이무침 만들어 봤는데 그냥 뭐 평균 느낌. 짜게 만들었어요. 너무 짜게 만들었다. 아. 근데 박 남편. 예. 뭐 하세요? 오이 무침 먹고 싶대가지고. 누구? 저 빈 엄마요. 아, 빈 엄마요? 예. 갑자기요? 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9시. 근데 갑자기 오이 무침 먹고 싶다고? 네, 먹고 싶대가지고. 그래서 해준대? 예,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에요? 오이 무침? 오이 무침 처음이죠. 대단합니다. 예. 도전. 도전. 우후, 셰프. 와. 섞어서? 섞어서? 역시 한국인 비닐 장갑. 양념 맛있는 거. 그래, 봐야지. 와우. 나는 요즘 양파 잘 못 먹어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오 마이 갓. 왜? 마늘 너무 많이 넣었어. 마늘 맛있어요? 실패.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맛이 오빠도 먹어봐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떻게 생각하고 싶을까? 빈. 내가 아빠라니. 어 그리고 우리 이 태명. 태명? 빈이라고. 네. 콩. 한국말로 콩이. 왜냐면 뭔가 이거 좀 조금 조그만 것부터 맞아. 기운 약간 growing 하니까 그래서 어 좀 빈 같아. 맞아. 그래서 응? 내 빈. 맞아. Baby 빈.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아빠라니. 맞아요, 저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세핀이도 이제 뭐 보건소라 할지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기 핑크 배지도 받고 이거 있어요. 핑크 배지도 받고 뭐 엽산이랑 뭐 이런 것도 받았는데 그 보건소 주는 엽산이 조금 몸에 안 맞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약국에서 새로 사서 먹었고 이거 받았는데 이거 한 박스 3개 정도? 근데 안타깝게 몸이랑 좀 그렇죠.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따로 약국에서 사서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근데 다행히 그 행복카드? 맞아. 바우처. 출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00만원 바우처도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용인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출산 예정이 언제죠? 2월 24일, 25일. 맞아요. 아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날보다 일찍 오거나 아니면 그날 좀 하거나 일단 둘 중에 하나니까 아, 일단은 잘 크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딸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 말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딸 낳고 싶은데 첫째나 둘째 딸 무조건 딸 하나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들도 좋죠? 둘 다 좋아요 오빠는요? 저도 딸을 낳고 싶은데 아들 나오면 국가대표 시키려고 아 그래요? 무슨 스포츠? 방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아 축구? 축구 or 야구 어. or 뭐 농구 일단 뭐 예체능 쪽으로 근데 일단은 운동 잘하는지 좀 재능 있는지 봐야지 아 근데 뭐 자기도 운동을 못하는 편도 아니고 아. 뭐 오빠도 뭐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해보고 소질 없으면은 뭐 딴 거 딴 길 찾아야 되지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시키고 싶다 해서 얘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많이 경험하게 하고 본인이 원하면 운동선수 원하면 서포트 해주고 근데 우리 둘 다 운동 되게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 쪽으로 서포트 해도 되고 네 근데 이런 거는 뭔가 여러분 궁금하는 것들 있으면 나중에 임신 Q&A도 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혼혈 어떻게 키울 건지 스웨덴 살 건지 한국 살 건지 근데 한국에 살 겁니다. 그렇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들이 우리 나중에 Q&A도 올릴 거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 아직 몰라요. 다른 분들은 일단 저희가 서프라이즈로 직접 얘기를 드렸고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근데 아직 할머니는 저희가 저 추석 때 내려와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보고 계신 우리 뭐 숙모, 삼촌, 고모, 이모 저희 할머니가 그 할머니 손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 네, 첫 번째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기를 놓으면 할머니한테는 증손주가 돼 근데 증손주도 첫 번째야 아 그러니까 지금 삼촌들, 고모들, 뭐 숙모들 다 이제 첫 손자, 조카 손자 일단 뭐 좀 할머니한테 좀 그런 건 좀 중요하니까 저희가 뭐 전화나 직접.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추석 때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서 추석, 본 추석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서프라이즈 오 마이 갓 왜? 근데 우리 남편 내가 이 소식을 알려줬을 때 어떤 반응했을까요? 좀 웃긴데 그때 오빠 출근을 한 날이었어 아, 맞아요 맞아요 자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좀 일찍 원래 잘 안 깨우거든요 오빠가 알람이 아, 제가 알람 듣고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깨우길래 와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뭘 하나 줘요 저한테 이걸 딱 이거를
여기로 내가. 어? 임신해. 축하한다. 잘 키워보자. 그렇게 했고. 뭐지? 세핀이, 알고 보니까 세핀이는 새벽에 좀 몸이 이상해서 계속 테스트를 했었고, 근데 제가 다음날 출근이니까 저 배려한다고 안겨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좀 저를 일찍 깨웠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세핀이가 생각했던 반응이랑 제가 했던 반응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 뭔가 안아주고, 뭔가 악수는 상상도 못했어. 근데, 모르겠어. 그, 오빠 친구들. 고향 친구들? 네. 그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 그 친구도 임신했을 때 와, 잘 키워보자, 축하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축하를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뭔가 그 갑작스러운 반응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여서 당연히 기분 좋고 네. 뭔가 책임감도 막 중해지고 한데 일단은 제가 그 유튜브도 이런 거 좀 봤거든요. 네. 남편들 와이프가 이밍아웃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데 네. 대부분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 허그도 하고 뭔가 진짜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울고 네. 이렇게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각자마다 스타일이 잘 키워보자 잘 키워보자 각자마다 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네 그쵸 솔직히 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감동 안 하거나 뭐 안 좋아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근데 반응이 너무 조금 없다고 생각해서 그 바로 친구한테 알려줬거든 내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새벽에 테스트 했는데 두 개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나 임신일까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임산부일까 가 테스트 블러드 비 다 해 지금 근데 오빠는 그런 약간 급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둘 다 다행히 오빠 그때 그날 재택근무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산부인과 갈 수 있었어 근데 비 검사 혈액 검사 했을 때 그 수치도 임신하면 나올 수 있는 수치였고 네. 근데 초기여서 막 그렇게 엄청난 큰 수치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런 울트라사운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 3주 뒤에 오라고? 2주 뒤에? 맞아 그때 보면 진짜 약간 그 아기집 생겼는지 아기집 확인할 수 돼서 가서 아기집도 확인하고 심장 소리도 들었고 근데 그거 되게 떨리는 게 그 2주 동안 의사 선생님께 말하는 거 이 뭐 액토픽 프레그넌시일 수도 있고 뭔가 그래서 너무 자궁 외 임신일 수도 있고 뭐 일단은 아기집이 어찌 됐던 이 자궁이 정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던 자궁에 정상적으로 있고 경부 길이도 괜찮고 근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나 너무 떨렸거든 뭔가 너무 좋아하고 싶었는데 임신인데 그리고 뭔가 이런 예민한 가슴이나 배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좋은 신호인가 안 좋은 신호인가 네.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2주 동안 너무 좋아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되니까 초기에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엄청 그날부터 농구 못한다 너무 조심하게 뭐 너무 엄청난 활동적인 거 잘 안 했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희 구독자인데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모니터링도 자주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들 바쁜가 봐 이번에 안 올라오네 하는데 약간 이 목 끝까지 이제 저희 지금 이런 상황이 임신 상황이어서 세핀이가 조금 체력적으로도 좀 잠도 많이 자고 좀 힘들어서 이번 주는 이제 스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또 우리 그것도 이제 우리 이제 유튜버인가 봐 이 반응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집들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지 오실 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오셨을 때 짠 우리 엄마 아빠는 바로 그 2주 뒤에 스캔했을 때 아기집 있다고 했을 때 영상 통화로 알려줬는데 그거 찍고 싶었는데 조금 찍었는데 최근에 그 영상 없어졌다고 해서 근데 엄마 아빠 반응이 조금 웃기는 게 엄마는 어머 너무 약간 좋아했었고 그리고 아빠는 드디어 기다렸었어
아, 장인어른께서 그 주변에 이제 형제들은 다 손자를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손자, 손녀를 다 봤기 때문에 장인어른만 이제 못 보셨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 드디어 드디어 이제, 나도 그랜드 페렌트 될 수 있다. 할아버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어. 영상통화도 했는데 이게 물론 저희가 영상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없어진 것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그 사운드도 저희가 생각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헤드셋으로 이렇게 통화하니까 사실 옆에서 카메라로 찍어도 소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엄마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엄마 임신했을 때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됐던 거예요. 축하한다. 잘 키워보자. 이렇게 했고 잘 키워보자. 그래, 잘 키워보자. 저희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목표는 원래 주에 한 번씩인데 네. 편집을 세피니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게 좀 잘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또 안 올린다고 제가 옆에서 또 푸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어찌됐던 아기를 잘 이렇게 키워야 되는 또 산모이기 때문에 네, 약간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 편집할 수 있는 속도는 지금은 조금 줄였어. 조금 더 느려졌어. 근데 그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 잘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나중에 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유튜브 잘 커지고 있으면 그때는 뭐 편집할 사람 그치, 편집자도 나중에는 있어야겠지만 저희는 사실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저희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편집자를 뽑아서 좀 더 퀄리티 있고 그리고 좀 더 또 매주 올릴 수 있게끔 네. 더 자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이도 와 빈도 헤이도 헤이도 와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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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탁